밤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미증시는 엇갈린 실적 발표와 그리고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지표 덕분에 간밤에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전해졌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간밤에는 윌리엄스 뉴욕 총재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나마 연준 안에서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이 강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간밤에는 숨겨왔던 발톱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는데요. 당장의 금리 인하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있었던 세파모 세계 경제 서밋에 참석을 해서 일단 앞으로 데이터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금리 인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연준의 현 스탠스를 강조를 한 건데요.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이후 CME에서 집계하는 페드워치에서 몇 달간 보이지 않던 금리 인상 테이블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의 수준이지만 6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시장에서는 부각되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죠. 윌리엄스 총재는 공개시장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뉴욕 연은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면에서는 연준 안에서 실질적인 2인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윌리엄스 뉴욕 총재의 발언도 시장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주는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 이후 미국의 국채 수익률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2년물은 4.98%까지 그리고 10년물도 4.63%까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밤 발표됐던 지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시기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파월이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2천 건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견조한 시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줬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팬데믹 수준까지 돌아간 이후고요. 현재는 19만에서 22만 사이에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필라델피아의 연방준비은행이 공개한 4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확인된 바로는 15.5를 기록하면서 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월 3.2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고요. 이로써 필라델피아 지역 제조업황은 석 달째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는 더욱더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장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나마 간밤의 지수는 잘 버텨준 모습을 보였네요. 이렇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로는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순익과 매출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간밤에 ASML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흔들렸던 시장이 다시 한번 견조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컨퍼런스 콜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들 먼저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대만 안에서 있었던 지진 여파가 있긴 했지만 우려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줬고요.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부 웨이퍼 같은 경우는 폐기가 될 순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용량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TSMC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높은 전기 비용이 될 텐데요. 전기 비용이 높아서 마진에는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1분기의 실적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면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면서 9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웃도는 규모고요. 매출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하면서 25조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TSMC는 위탁 생산에서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애플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죠. 이 생성형 AI 칩 수요 덕분에 올해 1분기 유독 더 좋았다라고 하는데요. 기술 세대별로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AI용에 사용되는 게 바로 4나노에서 5나노미터의 반도체 공정이 될 텐데요. 자세한 수율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 5나노가 37%, 7나노는 19%, 그리고 3나노는 9%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3나노와 7나노, 한마디로 7나노 이하의 현재 비중은 65%로 확인되고 있고요. 전체 매출 같은 경우도 4나노에서 5나노 사이가 매출의 37%를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AI발 수혜를 제대로 받아간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AI용 반도체에 대한 왕성한 수요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폰이나 PC 기기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TSMC의 순이익 마진 같은 경우는 현재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 40%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업계 평균 14%와 비교해봤을 때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향후 실적까지도 긍정적입니다.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지만 다가오는 2, 3, 4분기까지 좋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면서 이미 올 들어 50%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TSMC의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 소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텔과 TSMC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이번에는 마이크론의 반도체 보조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상인데요. 현재 60억 달러 정도가 전망치로 시장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 지급이 이어지는 만큼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로는 8조 원 규모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먼저 보조금을 받았던 TSMC는 66억 달러, 인텔은 85억 달러, 그리고 삼성전자는 64억 달러를 받았고요. 이번에 마이크론이 예상되는 60억 달러도 시장에서 기대했던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문에서 지나친 해외 의존도를 계속해서 우려를 해왔죠. 이에 반도체법 상해 지원 등을 통해서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 20%를 자국 안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인데요. 이에 미국의 상무부는 2020년대 말까지 생산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조건에 맞는 건 마이크론 기준으로는 뉴욕주에 있는 두 개의 공장에 대한 지원이 전부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보조금을 통해서 과연 생산 역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또 반도체 메모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현재 전망치까지 나왔는데 이어서 우리 기업인 SK하이닉스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계속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란 보복 이후로 큰 폭으로 가격이 흔들렸고요. 그 이후에 가격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밤 도이체뱅크에서는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지나도 큰 랠리는 없을 것이다 라고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공유를 했습니다. 이번에 맞게 되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네 번째 반감기입니다.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감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상승했는지 상승폭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무려 9,300%의 가격 상승을 보였고요. 두 번째 반감기는 3,00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5월에 겪었던 반감기 이후로는 700%가 넘는 상승을 보였는데 과연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 수요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라는 입장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소확개미들이 가장 많이 다는 종목을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종목 순매수 5위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관련된 기대 수요를 ETF를 통해서 소화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는데 주말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은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까요? 주말까지 분위기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 시간이었고요. 월가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 올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함께하겠습니다.
The market is really just contending with the reality of higher for longer. You know, as the data has come in, as the macro data has come in more strong, you know, CPI is coming in higher. Inflation is looking like it might have bottomed out. Inflation is looking very sticky. The jobs reports have been looking very strong. And so we went from, you know, coming into 2024 with an expectation of 6 or potentially even 7 rate cuts, with the first one being in March. Now, all of a sudden, the Fed has backtracked that. And, you know, there might only be markets pricing in 1, maybe 2 rate cuts. I've heard as recently as today that, you know, there might be some discussions with the Fed about a potential rate increase at the end of the year. And so that is a big delta for the markets to digest. And I think a lot of that information has come in the last couple of weeks. And that's why we're seeing risk assets, in particular, things like technology stocks, even high beta assets like Bitcoin and crypto, for example, starting to reprice to this new reality. So I think it's all eyes on the Fed for the rest of this year in terms of, you know, what do they do? How do they respond to the data? And of course, what does the data look like?